번호가 어디야? 강희차 씨.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차 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 시간에 학습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한 내용이 고전적 조직 관리 및 인사 경쟁 전략에 관해서 있었죠. 여러분의 자기 경영 개발 리더십과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고전적 조직 관리 및 인사 관리 전략에 관해서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지식 전파사에서 이 오디션에 나온 고전적 조직 및 인사 관리 이론을 한 그 의 이유는 지성 씨 뭐라고 했죠? 옹, 고, 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연산대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전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고전으로 탄탄한 무장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체에서 아주 필요한 인재로서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 조직 관리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고전으로서 완전히 무장이 잘 되어지면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전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 학교생활을 쭉 해가시는 서비스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신고전 이론에 관한 또 학습이 필요하여지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이론으로서만 무장을 해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경영자 입장에서 탄탄한 고전 조직 인사 관리 이론으로 무장이 된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을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은 특별히 공부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그렇게 고전적 조직 인사 관리 이론을 회사 직원들에게 적용을 이제 해서 회사는 조직을 돌려보게 되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전적 조직 이론이 지니고 있는 병대, 폐단, 맹점, 단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고전 이론만으로 보시는 우리 조직 인간을 관리하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학자들이 보완적으로 새로운 신고전 이론이라는 것을 1900년대 초 중반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이론은 글자 그대로 고전 클래식입니다. 클래식한 오그니제이션을 배우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앞쪽에 신고전 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이 인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못다해준 새로운 조직 인사관리 제대하고 이제 신고전주의 이런 학자들이 제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고전 이론을 고전 이론에 따라 다시 짝꿍을 시켜서 컴비네이션을 시켜서 여러분 이제 고전 이론들을 배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신고전 이론들을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야말로 조직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전 신고전 이론에 여러분들과 동안 대사가 되어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우선 신고전 이론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기절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간고사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이 고전 이론은 여러가지 우리 조직 인사관리에 있어서 유명한 관리 원칙들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간의 허가는 속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인간들과 지금 알게 된대요. 첫 번째 그들의 속성이 뭐냐면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은 우리 인간이 가진 사회, 심리, 감성적인 욕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전 이론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동물이라는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고전 이론이 인간이 부탁하는 것 근본적인 근처적인 욕구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경제성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적용, 공정의 지속 발전에 잘 활용을 한 이론이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사회 가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욕구가 지닌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 조직 속에 합리적, 경제적 욕구와 함께, 이 정말 고상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욕구, 또 감성적인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 이론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시대는 이 사람들이 사회 심리학적인 욕구와 감성적인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 이론은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기계 속에 한 나사와 같은 존재이고, 그와 같은 기계 속에 나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인류이까지 인간의 감성과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일단 욕구들을 고려한 것이 기계처럼 본인의 자극 스케줄과 목표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고, 그 기계처럼 돌아간 만큼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성과 대우 혜택만 대우를 주면은 열심히 하나씩 일하세요 일하세요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계 속에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김강자, 기계 속에 나사가 아니잖아요. 난 기계 속에 한 나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 코업 이런 것이죠. 그 코업 이런 것이 기계 속에 한 부품 나사. 그게 말하자면 얘기죠. 그 코업 이런 것이, 멋있는 조직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 한 부품,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필 돌아서 생각하니까, 어? 내가 그건 아니잖아. 그와 같은 역할을 부인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나는 조직 속에 아주 고귀한 사회성과 감성과 심리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인데, 난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이와 같은 나의 사회심리학적인 욕구,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되세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 속에서 하나의 귀중한 기술 자원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자신의 발전을 통해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욕구가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조직 이론의 가장 핵심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사회성, 심리학적인 욕구, 감성적인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이다. 그래서 15주제 학자를 보니까 이 보존 이론이 상당한 작동을 하지만 이와 같은 반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훨씬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최선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맹점이 보존적 조직이론의 특징은 엑스론적 유성수적 인간관에 따라 조직이 사람이 생각이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서 달려가면 되어지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미리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일에는 지금 불신이 많고 낮다고 깨르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와 직접적인 미리 없는 경우에는 항상 피로적이고 낮다고 자기의 관계적인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는 자아의식이 되어진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지금 오늘 아침 이렇게 일찍 수업시간에 오신 분들은 오늘 한 분도 여기 해당되신 분이 없죠? 스스로 지금 수업시간에 아무리 5분 일찍, 10분 일찍 여러분 구하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직접 강구를 하기 위한 자신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보존주의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맞긴 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의 엑스론적인 이성식적인 그와 같은 소성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주고 운동적이고 또 눈앞에 보이는 일보다도 장기적인 목표에서 장기적인 자기의 본전 달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100%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이 여러분이 가진 이 엄청난 엑스론적인 요소, 안되어지는 Y론적인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속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봐야 할 바이잖아. 여러분 소속된 기관 자체가 여러분 이와 같아요. 누구와 일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거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고, 또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거나,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관리자나 서울대 직장 동료들이나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조직단체에서 이와 같은 나의 이 엄청난 잠재적인 역량, 그것을 과열적인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 과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다니라고 지키시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아시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자기 맡은 일을 항상 피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다들 있으시죠? 그 소화 같은 환경, 여건을 조성만 잘해주면 엄청난 파워풀한 역량과 저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강한 거예요. 그렇지, 와이원에서는 이 신고전지 기관에서는 관련 조직과 주위에 있는 관리자나 선의 직장 동료들이 내가 가진 이 무한 가능한 이 잠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만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잠재적인 역량을 행사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은 물론 전기 발전을 기회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보완적으로 발견해서 주장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고전주의자들이 부산 경쟁 전략에 여러 가지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전략 요소들을 이렇게 첨가시키면 여러분, 신고전지론과 고전지론을 믹싱한 포뮬레이션한 짝꿍을 한, 보다가 한 단계 높은 관리자로서의 역할, 또 한 단계 높은 자기 경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신고전지의 학자들은 고전지의 학자들이 강가했던 인간의 사회 심리학적인 욕구, 함수적인 욕구를 모아내서 보충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로부터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 가시면 자기가 맡은 임무에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을 신고전지 학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이 무한가능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적인 와이어적인 역량,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논리, 방법, 원칙들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전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학습한다고 하죠. 공적인 조직만 중시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 여러분 지금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공식 조직에서만 여러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축구 동아리도,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동아리도 들어서 학교, 학업을 마친 후에는 일주일 한 번씩 목요일에 저녁에 열심히 축구를 하시거든요. 축구를 한번 하면서 심신도 관리하고, 또 영어 가지고 하시는 분은 영어, 영어식 한번 시에서 클럽에 들어가셔서 공개하고 열심히 하시면서 와시는 분을 늘리고, 또 기독교, 불교, 캐톨릭, 모슬림,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교회 신앙 동아리에 붙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들 계시잖아요. 조직 속에, 공식적 조직 속에 구성원으로만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이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자생적 조직, 그 두 분은 지금 너무 지금 파고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무슨 관계입니까? 두 분의 관계. 무슨 종아리의 소속 멤버입니까? 아니면 같은 학과 학생입니까? 같은 학과 학생인데 또 뭔가 또 다른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운동기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동문이에요? 아니면 고향에 가십니까? 친척이에요?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같은 학과의 학생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적극적인 물질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하는 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요? 운동기죠? 운동기. 아니면,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이세요? 아닙니까? 아, 네. 같은 운동기시다. 자신있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서클하고도 별표로 지금 여러분 두 분간 이제 뒷자리에, 이제 저기 두 분, 저기.
이 두 분은 너무 보기 전에 무슨 관계시죠? 무슨 관계시죠? 두 분은 친구인데 뭐 고등학교 동창, 동명 동창, 서클 동창, 서클 동창, 서클 동창 이런 자 들으세요. 비공식 집단입니다. 서클, 뭐 동아리, 스튜어디언스 준비반 이거는 서클 동아리요. 그거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시보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모전적 조직 이론에서 상관이요. 이 조직 안에 있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 이것도 자활용하여 조직 전체가 분만하고 효율성을 다해서 움직여서 갈 수가 있죠. 그 지금 여기에서는 오진지학 기자들이 반감해서 그와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떤 존재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것이다. 공식 조직에 의해서 올리면 된다.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빠뜨려서 무슨 시대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서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공고 경제적인 욕구만 충족시켜주게 되면 일단 목적 달성이 된 것이고 그 이상의 그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에 대한 거래까지 하기 어려운 거예요. 돈도 지금 그만큼 밀고 돌아가지 않는 시대 그와 같은 시대가 고전 시대라고 진대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자생적 조직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과는 또 다른 조직의 두 번째가 군대동기다. 그가 움직이면서도 군대동기, 이건 무슨 서클이나 클럽, 비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비공식 조직은 뭐, 회사에 가면 낚시에, 학교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디니스에, 뭐 골프에, 뭐 기독교 교수에, 불교 교수에, 그래야 그 안에 회장, 부회장, 총무, 총무 등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죠. 자생조직이라면 뭐, 회장, 총무, 부회장 이런 것이 그냥 자생적으로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정과 친교와 애정을 나누는 관계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생적 집단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이 신공 행사에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번 4월 5일 신공 행사에 오도록 하세요.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 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공조직이 챙겨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주말에 다들 간편한 차이로 해서 우리 장사에 우리 학교 일상에 신공행사를 들어보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기 어렵고 그래서 비공식 집단에 대표 회장들을 이 회사의 관리자들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바톨리 우리 교수단지 같은 바톨리 교수의 회장 뭐 불교 교수의 회장 모슬림 교수의 회장 총무를 별도로 만나가지고 선언합시다.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우리 저기 기독교 교수의 김봉실 교수님 저하고 오늘 수업 끝난 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회사의 관리자, 학교의 대학 관리자가 불러서 이번 토요일 날 사실은 학교의 신공행사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교수의 교수님들 다들 공부하도록 제도 좀 협조해 주세요 하면서 참여 대접하고 또 2차 필요하면 저녁에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와 같은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을 고전 이론에서는 무시한 거예요. 공적으로 그냥 지시해서 지시한 대로 다르게 하면 끝이다.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복종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제공해주면 역할이 다 끝난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이론이 고전이론에 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좀 못 인정하지 말아요. 이런 방법이란 내가 본주면 끝이다. 버리면 다야.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도의 사회생각 심리학적인 감성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또 나는 기계가 아닌데 이런 만큼의 백감을 주울받는 기계 속에 나서서 문제가 아닌데 고귀한 감성과 또 고귀한 사회성을 지닌 하나의 기관인데 나를 왜 이렇게 비만적으로 대하나 나를 기계 속에 나서처럼 본인은 다 끝나는 걸로 대하는 본인은 자기방식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전적 조직 이론을 다른 말로 안 적어보세요. 인간관계 본질인 조직
아니고요. 15년째 조직 이론을 깨닫다고 들었어요. 다른 말이 뭐라고 하냐? 인간관계로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 합니다. 15년째 이론. 그래서 고전적 이론을 그야말로 몰입관적인 접근법이죠. 기계론적인 접근법, 부정적인 접근법이기 위해서 이 15년째 이론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접근법, 인간관계론적인 접근법. 사장님, 우리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안내해주시면 됩니까? 그냥 얼굴 말씀에 다 한글로 이렇게 사장님 진행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머리띵하게 대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세요. 그런 말인가? 집에서 내려오니 부모님이나 주위에 형제 자매들에게 아빠, 아빠, 형님, 내 인생을 인간적 교훈을 알려주세요.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빠, 형님,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지방의 아빠가 컴퓨터, 그 다음에 맹공방 장치만 다 해주면 아빠, 혹은 엄마, 부모님은 제 역할을 다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돈만 주고, 용돈만 주고, 에어컨 설치해주고, 스마트폰만 사주면 아빠가 역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의 고민과 또 스트레스와 희망과 걱정을 하지, 모두의 자신대학생이 있습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좀 따뜻하게, 방을 이 방에 남방장치를 넣어준 다음에 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야, 남방이 집단하니? 또 날씨가 추운 날 혹시 방이 안 들었니?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주실 수 없으세요. 저 같은 그 욕구를 중시한다는 게 진보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 진보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전적 이론에 의한 관리 전략이 일단은 이루어진 다음에 보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자녀들 경우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야말로 기본적인 먹고 자고 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로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겨주고 정말 먹이시고 지어주고 함께 바꾸시고 하는 것은 보전적 관리 방식에 의한 관리 전략이죠.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더 멋진 부모님으로서 일단 하려고 하면 그게 플러스에서 가끔씩 정말 내 물러서 좀 뭐 거기 어머니 아빠하고 지난 년 하는 시간 많이 그래서 수업시간 가서 함께 교수님들도 가끔씩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주고 대화 통해서 얘기하는 지금부터 인간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자 해서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정말로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한테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의들 직장, 여러분 선의 직장 동료들이 아, 우리 미스터님은 나를 정말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로구나라는 인식이 들게끔 만들면 여러분 자기 굉장히 많이 잘하는 것이지. 아, 우리 김철수 씨는 교수님 정말 그 인간적인 우리 분이에요. 인간적인 분이에요. 인간적인 역할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신고전적인 논리에서 이와 같은 자생적 집단을 무시하는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직 속에, 공식 조직 속에 구성원님과 동시에 뭔가 여러분이 또 자체로서만 만족을 하는지 아닌 존재예요. 이 학교에서 어느 학과에 소속된 학생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동시에 우리 대학에 있는 여러 유공식 조직, 서클 클럽, 또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공동점을 찾아서 함께 진경을 나눌 수 있는, 또 세간점을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현실 공유를 위해서 서로간에 뭔가 끈끈한 또 다른 소집단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집관리자들은 학교에서 그와 같은 비공식 조직의 활동, 또 자생들이 학생들을 이와 같은 심리적인 연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칭찬이죠. 아,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열심히 학습하시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요. 이와 같은 칭찬에 하나의 예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생들 집단을 무시한다. 이것이 아주 15년 이론과
보존적 정치기관이 다른 큰 차이점을 주는 핵심 내용들이죠. 이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보존적 정치기관은 자기 집안에 관련되는 일을 우선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그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죠. 일단 집안 다스리기 먼저나 수신제가 치고 그렇잖아. 우리 집안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주위에 바깥에 나와 관련되어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과의 관계, 이건 차후적인 문제니까. 보존적 기관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어떤 논리나 원리 원칙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론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이 발전되어지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은 자기 집안에서만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 학교 내에서만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 학교가 발전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 주변 조직 환경과의 관계도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신고전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보존 이론이 가진 단점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능률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신보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우리가 더 첨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보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가면 신보존 이론에서는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에 대한 고려, 또 여러분 상호, 여러분 선배, 직장 동료, 교수, 학생 간에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자생적인 이와 같은 조직도 동시에 고려를 한다.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자기 경쟁 관리를 잘 하시려 가면 이 학교의 한 학과의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여러분 또 소속되어지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계시죠. 학과에 내 학생이다. 시작 비즈니스 학과의 학생이다. 그런 걸 만족하실 분 없을 때요. 이 안에서 나와 관심이 있는, 나와 적성이 맞는, 나의 취미와 맞는 것, 또 다른 비공식 조직을 없을까 해서 여러분이 다들 서서히 가입하시길 원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조직에서는 그와 같은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잠재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자생적 조직들도 잘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계속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적 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회 심리학적인 욕구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조직 및 인간관리 진리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까지 이 X론에 반대되는 무한 가능성인 Y론적인 속성을 어떻게 하든 동기를 유발해서 Y론적인 속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속한 비공식 집단과 자생적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무정책을 평을 해서 여러분의 사기와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의 조직의 발전을 위한 욕구가 보다 더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속성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약하면 신고전적 이론에서의 인간관은 사회적 인간관입니다. 사회적 인간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social animal. Man is a social animal.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동시에 인간은 심리학적인 동물이고, 동시에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조직 인사를 발휘할 때에 여러분 참고해서 적용시키면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입니다. 인간은 사회 심리학적인 동물이면서도 감성적인 존재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인간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이 의미가 지니는 뜻을 개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실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의미에 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전에 한 얘기죠. 나머지 학자들이 재탕, 삼탕, 백탕, 천탕 하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은 어떻게 하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정과 애정과 친교와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다. 돈만 벌려고 회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려고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나의 지적인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서 보다 더 많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에 왔다고 보는 거죠. 지식만 대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지식만 전달하면 역할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 대학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선후배, 친구, 동료들과 또 교수와 제사관의 사제관의 성과 서로 친교와 우생과 학우애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욕구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펴도록 하라.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다. 나 혼자 먹고 살고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 없죠. 당신이 먹고 살 만큼의 긍정을 주면 그치? 그러나 인간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모기한 사회성을 지닌 존재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속성을 여러분이 최대한 관리해가는 것이 자기 관리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내 공부 잘하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취직하려고 하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후배 직장, 선후배 상사, 동료 그 다음에 교수님과의 사생활의 지역을 잘 나눌 수 있는 일생을 가지면서 졸업을 해나가야만 여러분이 보다 더 멋진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학교에서의 공부를 타 지적 욕구의 충족과 아울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만을 형성하려면 인간 관계만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 인간적인 관계만, human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 자기 경영 관리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사회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세분하면 다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조직, 비공식 혹은 자생적 조직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러분이 부각되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와 같은 존재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수업 속에서도 꼭 없어서는 안 될 학생으로서, 수강생으로서 인정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사회적인 욕구예요. 조직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주위의 사람들, 자기가 소속된 기관단체와 이루는 인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걸 보다 더 세분하면, 그 조직, 비공식 자생적 조직 속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학과에서는, 학교에서는 아 우리 김영철 씨가 우리 영산대학교에서는, 우리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호텔영양학과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영산대학교의 소중한 인적 자아입니다. 우리 영철이는 우리 배씨 가문, 우리 배씨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의 소중한 딸이다 는 생각이 꼭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해가야 돼요. 여러분은 꼭 내가 이 학교 학과에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학과에서 꼭 필요한 존재, 우리 집안에서는 꼭 있어야 자녀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여러분이 함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기 경영과 관리에 세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같은 존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지닌과 동시에, 또 여러분이 그 속에서 무언가 옆자리에 있는 학생, 뭐 앞자리, 뒷자리에 있는 학생, 아니면 내가 소속된 이 학과, 학교, 이 사회,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근거에요. 무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심 깊숙한 것에서는 뭔가 내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교에 가서 여자인 친구를 위해서 자생적 조직에 자생적 조직 집단이 거기 이공식 집단이 우리 학과에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했다 라는 무슨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진정이 잠이 잘 오잖아요.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인간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를 지닌과 동시에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조직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 혹은 내가 소속되어진 기관 단체 조직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 something valuable, something good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여러분 지금 강의 가지고 계시잖아요. 강의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관리 경영을 잘하는 사람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를 여러분이 최대한 펼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수업시간 하는 건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했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사회성을 지닌 동물이다. 사회성을 지닌 동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서 생존하기 원하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꼭 내가 속한 기관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조직 다른 구성원들과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 좋은 일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지닌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안 가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잘 사는 건 뭐냐? 이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속성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경영 관리에서 일하고 잘 펼치는 사람이 결국에 이 조직 속에서 우리 미스터 김철수 씨는 꼭 없었으면 안 되는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 학과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멋진 학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처신하고 행동하면 자기 관리 경영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조직에서 요구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이 사회적인 욕구, 욕망,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어지고 싶어하고,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소속되어진 기관단체에 대해서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도 잘 아시는 미국의 정의한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람 레슬러예요. 그래서 에이브람 레슬러는 이와 같은 여러분이 가진 이 본차한테 사회적인 욕구 이것이 생성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생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뭐냐면 첫째 레슬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사회 여러분이 가진 이 심리학적인 요구가 일단 이것이 충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이 사회성이 예를 들어서 혼자, 나 혼자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우정과 친교와 애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살고 싶은 게, 그냥 살고 싶으신 건 없으시죠? 그와 같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면 다른 말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욕구 사회성이 작동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기본적으로 나머원 그 사람이 지닌 여러분이 지닌 심리학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냐 심리학적인 욕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초적인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숨쉬고 개선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신체적 컨디션이 어느 정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다각성을 보장하도록 Physiologically 더 다시 크게 Physiologically Need such as for oxygen, food, sex, physical health and comfort 생리학적인 경우가 어떤가 필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살아가는 일단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되지만 그 다음 살아가려고 하면 신체적인 컨디션이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여러 사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가진 이 무한 가능한 사회성의 연구 이 잠재적인 사회성의 역량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도로 하려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무기, 심리학적인 욕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일단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일단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또 혹은 신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신이 안 된다,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안 된다. 아주 괜찮으면, 미개야, 장염, 뭐, 소화기관에 질환이 와서, 내 신체 컨디션이 항상 안 좋고, 몸이 항상 가뿐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회성의 욕구가 관리되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회성이 최대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 생리학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게 하는 삶을 이런 기차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 컨디션이 좋아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인생과 멋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좀 하고 가는 욕구를 이겨나게 되는 거지. 내 지금 신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놓여있는데,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놓여있는데,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놓여있는데, 또 왜 이렇게 집안에서, 대로 밖에서 매일같이 혼자서 게임만 하고 친구가 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친견을 나누면서 친구들에 의해서 함께 좀 놀러도 가고 친구들에 의해서 뭔가 좀 기여하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니? 이와 같은 얘기가 이제 부모들이 이제 할 경우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성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지. 밖에 나와서 나 친구들하고 혼자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혼자 대립도 하지 말고 집시야. 그래도 왜 다른 집에 영철씨를 밖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스테이크 무파를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또 맛있는 걸 사먹으면서 함께 올리면서 지내지 못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 라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일차적으로 그 자녀가 이와 같은 심리학적인 연구가 완전히 충분히 안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심리학적인 연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제 1차적인 업무나 여러분이 해야 돼요. 1차적인 업무가.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답변이다. 그게 되어진 게 된 연후에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 하에서는 사회성을 발휘하도록 해서 남들하고 좀 몰려 놀면서 나머지에서 뭔가 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없니? 그렇게 하면서 대체 생활을 할 수 없니? 하는 이 이야기가 공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 해결되지 내가 안 돼 있는데 사장님 와서 밖에 가서 사회에 대해서 공사도 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상조에 나와서 올리면서 등산도 좀 마시고 주말에 와서 테니스 좀 치시고 하세요. 이러한 말이 그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내로의 기본적인 경우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작품이 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회성의 단계에 올라서려가면은 뭘 하자? 여러분이 가진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욕구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수면 중에서도 잘 충족되어질 수 있는 일상의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때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제때 하면서 건강한 신체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원칙. 그것이 자기관리의 경제 원칙의 제일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실제적 컨디션이 좋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먹고 자고 실제적 컨디션이 어느 정도 이제 몸만을 돌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급증 염치를 오게 되죠. 급증.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태에 있다. 아니면 엄청나게 지금 발증이 지금 나은 상태다. 아니면 지금 위가 지금 경련이 일어났어. 아니면 두통이 와서 지금 신체적 컨디션이 최악이다. 이럴 때 뭐 다른 걱정이 있을 거 없죠. 두통이 오면 뭐예요? 어르신, 이 빨리 두통이 좀 없으려면 좋을 텐데, 그 생각밖에 없이 다른 시험 중에.
중간고사를 했습니다. 이런 병증이 없으면 우리 손발 끝에 가시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른 쓸데없는 병증이 다 달아납니다. 다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지금 옆에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숨을 못 쉬게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꽉 덮으셔라. 비닐봉지를 덮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실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생각을 해요. 빨리 벗어 제껴서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인 요구예요. 심리학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서면 이게 있으면 다른 쓸데없는 병증이 많이 없이 내가 지금 아주 기근에 흔들리면 기근에 흔들리면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 있을 때요. 다른 뭐 쓸데없이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또 예나서 시간을 좀 때울까. 이런 병증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배고픔도 없어지고 또 갈증도 없어지게 되고 실제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 자연히 이제 걱정이 이제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불안, 무거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오는 게 사회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의 단계에 여러분 올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생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죠? 인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인간 관리 전략을 가장 넘버원 스텝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심리학적인 욕구와 안전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속이 된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려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손님 오면 반갑게 즐겁게 손님을 응대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리학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져야 돼. 배가 고픈데 차가운 손님에 대해서 반갑게 표정 좋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아니 내가 실제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데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 최대한 최고의 면접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면접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일어나서 아침 잘 먹고 최고의 건강 컨디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면접 가라고 해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속한 게 아니죠. 우리 가면 여기 가면서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된다 했잖아요. 밥도 이제 잘 먹고 신체적 컨디션도 잘 유지해서 이제 가는데 소화 같은 상태에 가면 뭐가 오게 된다.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가 아니라기처럼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 이제 신체적 컨디션은 좋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잘 먹고 갔으니까 기분도 좋은데 여러분의 실제 속에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서 차있는 상태에서 면접관을 받으면 그것은 불안경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질 수가 있죠.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리학적인 욕구를 100% 충족을 시켜서 최고의 좋은 신체적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면접관 앞에 딱 앉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전체적인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지금 뜨거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라는 판단을 줄 수 있게끔 해서 면접에 의해야만 여러분이 졸업이 있고 치유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 사회 심리학자들,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지금 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교수야 좀 올려놓지 혼자서 방 안에 앉아서 하고 있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지금 이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금 나의 지금 가장 중차대한 관심사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자녀나 학생이나 직원에게 가서 왜 미스터기 혹은 우리 김철수 학생 혹은 영수야 그럼 왜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항상 방안에서 도시락에서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 같이 나가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우중도 나누고 교수님 만나서 사대한 정도 나누면서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 더 기분이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으시는데 왜 이렇게 항상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니?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이유. 이 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나의 심리학적인 욕구가 철수나 영수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안 생활은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해방되자. 그건 심리학적인 욕구의 공포, 안전 욕구에 대한 공포로 해방이 되어지도록 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자의식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의식을 발휘할 수 있게, 자의 속에 한 소중한 인정, 자아로서 인정받고, 사회 속에 한 명의 인재로서 그 사회에서 유용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리학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알아서 아이들이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아, 이제 걱정 없고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나와서 놀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서 친구를 찾게 되고 애인을 찾게 되고 교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어지고 다른 욕구가 생성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포지티브 릴레이션십, 적극적인 관계, 위드 아더 피플, 다른 사람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보다 예전과 친교와 사랑과 적은 나눌 수 있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심리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이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략, 사회적인 우리가 욕구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은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가진, 내가 가진 이 생리학적인 욕구,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나의 건전한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서로 충족과 동시에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이 탈출해서 해방되는 심리 상태에 진입을 하게끔 여러분을 관리 분위기에 가시게 되면 남들이 사회성을 발휘하세요, 사회성을 발휘하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랑을 나누는 친교와 우정과 정을 나누는 관계 지향적인 삶 속으로 스스로 진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심리 상태 하에서 여러분 면접관과 마주하게 되면, 면접관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심리를 가진 존재인 줄 알아보게 되죠. 알아보게 된다. 이 사람이 아주 생리학적인 욕구도 잘 충족시켜 가는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지금 고민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압박을 받는 생활을 하는 학생이 아니구나. 그와 같은 학생이 와야만 차가운 손님이나 고객이나 밀린들을 반갑고 피하라고 상대방은 기쁘게 있는 응대 태도를 발휘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쉽게 흔드시지 않는 배가 고픈데 머리가 아픈데 누군가 나를 어떻게 지금 대칠지 모른다는 공포, 불안, 스트레스, 어디 경찰서에서 나를 부를 때 터쳐야 되는 이와 같은 공포, 스트레스에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차가운 고객 손님, 직장 동료에게 멋진 밝고 쾌활한 모습을 예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다. 심리학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이것의 충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라는 것은 뭐냐? 세이프 레인지,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공포,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생활하면 자식이 발휘되겠습니까? 난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 어택, 그 다음 스트레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보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한 밝은 모습, 극장 쾌활한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서류를 직장 공유 교수님, 사장님을 다 소개된다, 잊어버리라, 교체버리라, 그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성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하게 되면 현대적인 이론에 가는 이 중간 골목선상의 또 다른 종경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종경에 대한 연구. 큰 틀에서 이 자연성의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이 존경의 욕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현대적 조직 인사관리 전략이라는 자아실현인간의 성취와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자연성의 욕구의 충족과도 반 정도 이것이 관리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성이 관리되어진 과정에서
자식이 많이 되어지는 반영이라고 해서 이 속에서 내가 꼭 무슨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꼭 있어야 할 존재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또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뭔가 내가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물러나는 나무로부터 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거기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그냥 좋은 일만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뭐, 결국에 고전적 이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이 이기심, 나의 이 욕심, 나의 이 욕망을 최대화하는 거죠. 최대화시켜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최대화시켜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최대화시켜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주면 여러분 자신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확장시켜가야 되죠. 여기에 생략적인 욕구만 만족시키는 상태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빨리 여기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체적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국제 불안, 공포, 스트레스, 누군가 이어 공격을부터 여러분 해방 탈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소속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예전 친교 사랑, 누군가와 사랑 예전 친교를 하는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 접어드시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을 하고 싶어요. 존경.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욕구가 생기게 되느냐. 첫째 안 적었지만 개선의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나 자신보다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개선의 욕구. 개선이 improve, 현재의 나 자신보다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다. improve, 개선이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 이것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사회성의 욕구죠. Accept 하는 거죠. Accept, E-X-C-E-L. Accept. 다시 한번 해보세요. Accept. Improve. Accept.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겠다는 생각. 남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남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남들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망. 남보다 더 잘 되어 보겠다는 욕망이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왜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다고들 사회 심리학자들은 독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컴플렉스. 이런 것 같은 열등감. 컴플렉스, 핸디캡.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핸디캡,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이 키 작은 것에 대한 나의 열등감을 더 멋진 다른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상실을 해보겠다. 보상을 받아보겠다. 벌충을 해보겠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끊임없이 발전이 되어갈 수가 있다.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무한한 열등감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평생 동안 어느 누구 할 때도 없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하고, 남들보다 내가 이와 같이 인물이 못생겼으니까 다른 걸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어보겠다는 욕구가 생성되어지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아주 좋은 거죠. 열등감이 없으면 지금의 나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열등감, 핸디캡, 퍼플렉스 없으면 내가 열등감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죠. 내가 좌우마비가 걸려있으니까 이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더욱더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계속해서 말을 달려서 설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등감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와 같은 존경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영수증을 치게 되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바울에서 드리면서 이 존경의 욕구가 이 큰 틀에서 사회적인 욕구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대적 존재 개념에서 하는 자신의 욕구하고
중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존경 받은 박사를 가야 되잖아요. 남들을 존경 받고 자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ompletion. complete.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완전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보다 더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되어왔던 자신의 원초적인 세 가지 기초를 이룬다고 이 자신력까지 공통적으로 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자신으로 좀 더 나아지겠다는 남보다 좀 더 잘 되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해서 사회성이 많이 들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이 신고전주의 학자들, 네오클래시칼 오그니제이션을 띄워있는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가보게 되면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안락주의적인 행복상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안락주의적인 행복관은 존재론적인 행복관이 존재론적인 행복관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제를 삼고 있는 사회론적인 인간 생활 속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존재론적인 삶에 여러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삶, 다른 말로 안락주의적인 삶, 여러분 개인의 안락적인 삶, 무슨 여러분 놓고 살고 하는데 이런 안락한 생활을 일차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사회적인 중독적, 사회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락적인 삶이라는 것은 야 이고 등락의 삶입니다. 자산 이고 등락 이고 등락 지성실 그리고 이고 등락 무슨 말이죠? 외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삶.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삶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괴로움. 자, 이거 뭔가 안락주의적인 삶, 존재론적인 삶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삶이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첫째,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둘째,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회성이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100% 혹은 70-80% 벗어나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한 50% 정도만 벗어나게 또 만들어주면 여러분의 사회성과 자신의 욕구는 이제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00% 정신적 고통. 높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 100% 육체적 고통.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높습니다. 한 50% 정도만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고통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고통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면 됐어. 다음 고단계까지 오면 여러분 다음 단계를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이 끝도 없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완전히 없애려고 여기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사회성을 그만큼 더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면 이 정도 건강, 신체 상태 되면 다 100%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 지금 병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100% 걱정이 불안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극적 불안, 고통, 스트레스, 확정으로서 이것은 확정으로서 당연히 인생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결되면 빨리 그 다음 단계를 몰아쓰라. 잊어버리고 이제 몰아쓰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 있는데 교수님이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정의를 본다면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백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교수님의 관점에서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건전한 식생활과 규칙적 운동을
그럴 수가 있다고 보시면 주장 하시고요. 인지하시죠. 이 육체적 고통, 심리학적인 고통, 심리학적인 욕구를 배우기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때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다. 그게 많이 제대로 나시죠. 기간 참 길게 있을 텐데,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다시 과제를 통해서 한번, 그리고 그게 그대로 노력하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 통해서, 전혀 하면서, 그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심리학적인 욕구, 아울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어질 수 있다.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실생활, 뭘 보고 사느냐, 뭘 마시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뭘 보고 사느냐, 오늘 바로 새끼를, 어떠한 것을 보고 사느냐, 어떠한 것을 마시면서 사느냐. 그러나 두 번째, 얼마만큼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질 사회성 유지에서 여러분, 사회성 유지 10개월에는 이제, 5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회성이 잘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자동적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너 이제, 멋지게 이렇게 기여도 하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면 이번에, 우리 클럽의 회장에, 총무해, 이사해, 이런, 오다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뭐냐?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필요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하면 백해무익 한 것이다.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 다 펼쳐버리라. 잘 들어보자. 여러분이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가 얼마든지 희망적인 상황을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하죠. 걱정보다 뭐 스트레스, 걱정한들 무슨 지금 큰 이득이 있겠나요?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 또 쓸데없는 걱정들, 또 일어나지 않을 걱정들, 이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될 걱정들은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걱정보다 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Life is A to B. 인생이라는 것은 Life is Life. Life is A to B. 인생이라는 것은 A와 to B 사이에 있는 것이다. What is life is all about? 교수님,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 인생이라는 것은 Life is, 인생은 A가 아니고 B to D. Life is B to D. 인생이라는 것은 B to D. 그래서 B to D.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 stands for, B stands for birth. B는 출생을 얘기합니다. B stands for birth. D stands for death.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것. B와 D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먼저 C죠. A, B와 D 사이에 놓여 있는 C입니다. Choice. Choice.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적 과정. 이 바로 인생이 여러분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한테 놓여져 있는 이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무한한 시간의 연속적 과정. 이게 인생이다. 그럼 결국에 인생의 가치는 내서는 여러분이 주어진 이 choice, 선택,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은 인간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긍정적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부정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목숨 전적으로 you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안경을 쓰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이다. 긍정의 안경을 쓰면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여생을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으로서의 근본적인 가치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학습한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은 또 평생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언젠가는 곧 죽게 되어 있는 동물들이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 여러분이 부정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긍정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곧 다들 죽게 될 텐데, 다들 죽을 텐데,
설전병증,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생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낙관적인 긍정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간, 남아있는 생활 즐겁고 기쁘고 쾌활하게 행복하게 살더라도 이 부족한 남은 시간을 여러분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 속에서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 자기 경쟁 관리의 성공자는 긍정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긍정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탈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신보존주의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되면 바로 새끼 밥 잘 먹이시고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관리자로서 친구로서 역할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자기 가입이 되는 얘기에 있어서 아주 성공을 얻는 사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5분간 휴식하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원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생략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성을 좀 발려세요. 매일 혼자서 항상 시간 보내세요. 좀 돌려 함께 모시면서 또 우리 조직 우승원들이나 회사를 위해서 조금 더 귀하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사회를 배우고자는 욕구를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 원점으로 우리 인간의 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에 관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서 주제에 관한 학습을 우리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 첫 번째, 사회적인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결국에 대우를 포함한 저는 우리가 속한 이 공식적 조직 속에서의 한 인간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혹은 이 자생적 조직 속에서의 한 기중한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 멤버라는 인정을 갖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조직 속에서 또 이 조직 속에 있는 비공식, 자생적 조직 속에서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학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학생, 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직업, 또 우리 집안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아들,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기 인정 관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이죠.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친교와 애정과 사랑과 우정과 가족의 일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삶이 아닌 사람들 간의 우정과 친교와 애정과 사랑과 리소스에서는 예수님과의 사생활의 책은 한껏 저 도시보다 좀 더럽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이라는 소원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학사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다른 친구보다도 좀 더 멋진 친구, 다른 친구보다 좀 더 인정받는 친구,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나아지고 사는 그 욕구를 우리가 이제 한 단계씩 충족시켜 가는 속에서 여러분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시간 하게 될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적인 욕구에 우리가 진입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제는 가정의 기억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정에서 가정 시간을 해오시면서 세교 시간을 해오시면서 우리 학교와 우리 집안의 엄마 아빠와 우리 학과의 교수님 이런 경우에 나는 참 우리 학교에서
가까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면서 내가 속한 조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한 어떠한 사건들이나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다음 시간에 끝을 경우에 우리 아시아 민진 사과에서 가까이 보시는 혹은 우리 가까이서 아, 내가 또 인도 미진 사과, 아시아 미진 사과, 인도 미진 사과에서 인도 미진 사과가 인도 미진 사과에 보시는 분이 아, 내가 이 가까이서 생각하나 존재가 아니고 꼭 이 한가에 꼭 있어야 하는 확신으로 나를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어떠한 일이나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 경우에, 아, 우리 한가에서 우리 한가에 교수님이 나를 있으나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가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학과 소속 확신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사건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죠. 안 되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유념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있으나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아 꼭 내가 이 친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신경관계를 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아 이 학생이 있으나 말하는 수강생이 아니고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수업을 불안히 살 수 있게끔 안 될 정도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출시를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을 때, 면담을 이제, 하나만 더 교수님 예를 들면, 지금 다음 주 되면은,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교수님 YCM 대상 학생들 면담하러 오세요. 면담 안 해도 돼요. 면담하러 오세요. 면담 일정을 위해서. 자, 시간대로 면담 스케줄이 있으니까 와서 면담을 하세요.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면담을 이제 해주는 것은 한가지 학생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다른 게 내내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두면 교수님이 없다. 이런 여러분이 자기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심리학적인 동물,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속되어진 기관단체의 간부 승원으로서 피스도가 노수도 음악이 존재가 아니라 꼭 우리 학과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승원, 우리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승원으로서 인증받는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과, 학교, 가족,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냥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를 충족하는 거겠죠. 내가 그 사회, 기관단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좋은 일을,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된다. 근거에 비웁니다. 제가 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교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회사의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 반드시 나태하고 대회하고 부심하고 피동적인 존재이지만 그렇게 막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학교나 관리자들이 여러분이 가진 무한가능한 무한유전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나 동기를 유발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환경을 유지 위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조직, 기관단체 사회에 대해서 보다 더 유익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을 유지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이와 같은 동기를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욕구 잘 충족시켜 많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그와 같은 생리학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어진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바로 쉽게 먹는 밥, 맛있는 물 중요하다. 뭘 먹고 사느냐, 고기를 먹고 사느냐, 야채식을 하면서 사느냐, 밀가루를 많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느냐, 현미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느냐,
알고 살아가면서 잔잔잔해라. 중국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작합니다. 간식, 주로 조리한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건강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실제적인 것이고, 또 조건, 피부 색깔, 피부 상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의 공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느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 콘텐츠, 뭘 먹느냐, 콘텐츠. 밥을 먹는지, 찐살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현미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느냐, 밀가루 음식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공부할 때 컨디션이 다릅니다. 컨디션이 다릅니다. 잠잘 때요, 잠에 빠질 수 있는 농도가 달라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 중요하니까, 먹을 때, 빨리 식어서 먹느냐, 천천히 식어오면서 먹느냐, 규칙적으로 먹느냐, 불규칙적으로 먹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밥을 먹는 방법, 콘텐츠, 밥을 먹는 그,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의 콘텐츠,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그 밥을 먹는 방법, 먹고 식어서 먹느냐, 그냥 대강대강 씹어서 먹느냐, 규칙적으로 먹느냐, 불규칙적으로 먹느냐,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기 전부냐? 밥은 없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체질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음식의 콘텐츠가 뭐냐? 여러분한테 만든 음식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에게 안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이 뭔가를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아, 나에게는 요와 같은 음식이 제일 나의 건강 컨디션을 유지하는 제일 좋더라. 나의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더라. 나의 정신을 맑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 음식을 먹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잠이 잘 안 오더라. 맑은 정신을 할 수 있더라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체적 체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빨리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의 내 맞는 음식, 여러분이 맞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마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다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는 방법, 어떻게 먹는 게 나에게 제일 좋더라. 처음에 먹고 쉬고 먹는 게 좋더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더라. 이 밥은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밥은. 그런데 개인마다 또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적인 불안, 고통,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라. 인생은 B2B니까.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낙관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낙관, 남은 생활을 유지하더라. 쓸데없는 걱정, 불안, 스트레스, 뭐 떨쳐버려라. 날려버려라. 이렇게 무의감이시다. 꼭 이야기를 걱정, 불안, 불안하면은, 강하게 맞서 싸워 숨겨내도록 하라.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자유적인 욕구가 용수성치게 되는데, 그 용수성치는 욕구의 종류가 두 번째 종류,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인재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생기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욕구를 발휘하지 마셔야 하더라고도, 여러분 스스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 비공식 자신들의 저지 부서명들이 유익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도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부서명들이나 내가 속한 조직 기관 단체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들딸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하지만 최대한의 와해로적인 잠재적인 영향을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동기와 용기를 유발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15년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나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널 인정해 주는 친구. 그건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넌 나에게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야.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 해가는 사람이다. 너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멋진 친구야. 그 다음에, 자,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심리학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 아, 이해하셨죠? 심리학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심리학의 가장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욕구. 인간 심리학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심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하는 심리학적인 욕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 에센스는 뭐냐?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정말 수학도 잘, 그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가 덥니? 그는 어쩌면 이렇게 성실한, 아들, 남이 아들, 남이 나를 아들, 여러분 왜 삽니까? 남이 아들기를 원해서 하는 왜 이렇게 하죠? 왜 현재 자기 자신보다 더 나아지고, 남들도 왜 잘 내려가서, 남들도 뭐 없다면 대충 하시면 되는데, 왜 남들보다 잘 되시고, 그렇게 다들 예를 쓰시죠? 남이 나를 알아주기로 많이 하는 거죠. 남이 나를 알아주기로.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에 가제. 어떨 때 나는 우리 학과에서, 혹은 우리 학과의 교수님, 혹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나를 진짜로 알아주게끔 한 어떤 사례를 하는 말씀을 수업 시간에 자유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정말 알아주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보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주는 인정해 주는 사람과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면 다시 도와줘야 합니다. 이 교수님이 진짜 나를 알아줘. 이렇게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이것이 들어주신 아니, 오늘 알아주는 추석부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하면 추석하면 어떻게 여러분 제일 원하는 거 오늘 추석하면 한번 추석 체크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알아주는 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온 거 추석하면 알아주는 추석 체크 추석할 때 아, 오늘 추석하면 알아주는 거. 그래서 신자학적인 법문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를 제외하고 여러분 알아주는 친구, 여러분 인정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건 그게 자기 관심을 하는 것이다. 남을 인정해주라! 남을 알아주라! 아, 넌 정말 멋져! 넌 최고야! 너는 꼭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 집안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까지 알아주는 것. 어머니처럼 알아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제 가르침만이 됩니다. 그럼 최근에 별로 동시에 우리 인간은 기계 속에 나사와 같은 존재에 불만 아니라 동시에 나사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무한 가능한 감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감성 상태를 잘 읽으면서 감성적인 리더십 역량을 잘 관리해 가는 것이 사회 심리학적인 여러분을 높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감성 리더 에라 이럴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 친구와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사회생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남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욕구를 또 내가 가진 이 감정을 선택해가지고 희노해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할 때 느끼는 그 감성과 감정을 잘 이해해주면서 주위 사람들이 대하고 그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의 문제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드리고 싶은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